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 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입니다.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합니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수혜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됩니다. 충고가 중요하죠. 그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한수관리과는 보조금 등 그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그런 부정수급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그걸 처리를 하고요. 2020년 1월 1일 날 시행된 공공재정환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위 청구하고 이제 과다 청구하고 목적외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지급이라고 총 네 가지가 있거든요. 허위 청구라는 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청구하는. 과다 청구는 과다하게 청구하는 거. 자격은 있으면서도 과다하게 청구하는 거죠. 목적외 사용이라는 거는 원래 보조금이나 정부 지원금은 그에 해당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과 달리 사용을 하는 거죠. 나머지는 잘못 지급된 오지급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유가보조금하고 농업직불금에 대해서 전국을 전수점검을 했어요. 환수를 해야 되거나 이제 그 최대 5배까지 제재부과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런 게 누락된 금액이 한 101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각급기관에 그 이런 거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하라고 저희가 공고한 바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금 이런 거를 이제 지급을 받아요. 받으면은 그 사업주가 이제 그 채용된 청년한테 이제 임금을 주면서 그 일부를 뒤로 이제 돌려받는 거죠. 페이백하는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원장들이 실제로 이제 보육교사나 보조교사가 근무하지 않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근무한 것처럼 허위 등록 신청해서 보조금을 이렇게 받아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실효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그 해당 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던가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보조금이나 이제 뭐 정부에서 주는 정부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다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에 맞게 가야죠. 사실상 그렇게 철저하게 이제 뭐 감시나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계속 점검을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갈 수 있도록 저희도 이제 계속 보조하고 지원할 생각입니다. 포상금의 지급 한도액을 지금 2억으로 돼 있는 거를 이제 5억으로 상향하도록 진행하고 있고요. 중앙부처나 이제 지자체 각급 기관에 이런 환수나 제재부과금 부과나 이런 제재 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그 공공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뭐 재정 운영의 그런 건전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거고요. 국민 여러분들도 나랏돈은 눈먼돈이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누구나가 다 자신의 그 본인의 인적 사항을 일단 쓰시고 그다음에 신고 취지도 쓰시고 부정수급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정수급 등에 대한 그 증빙 자료를 이제 써서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이제 보내셔도 되고 인터넷에 그 청년 포털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